안녕하세요, 필살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본 채널의 성장과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닐라의 대표적인 짝퉁 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린힐스라는 곳인데요. 그린힐스는 보니파시오에서 차로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린힐 V몰에서 시큐리티 가드가 부당 해고 때문에 기관총 들고 V몰에 손님 인질로 잡고 몰을 장악한 테러 사건으로 알려진 쇼핑몰인데요. 그 옆에는 그린힐스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각종 명품 짝퉁과 핸드폰 가게들도 많고 굉장히 많은 볼거리가 있는 쇼핑몰입니다. 코로나 락다운으로 마닐라가 봉쇄됐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산후안의 그린힐스 쇼핑센터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 다양한 스포츠웨어, 운동화, 뭐 기타 등등 중국 제품들로 꽉 들어차 있고요. 거의 없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짝퉁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안쪽에 위치한 가게들은 정품 재고 처리 혹은 디펙트 물건들로 정가보다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짝퉁 신발들이 엄청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조던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조던 마닐라 커스텀 제품도 짝퉁으로 라벨까지 붙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고 싶었던 신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 피노이 직원 중에 생일인 친구가 있어서 제가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 아디다스 이지부스트를 사주려고 하는데요. 1500페소라네요. 자,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아테 마카노요 또. 원 파이브? 마카노? 원 포. 사면 원 투 가니나? 원 투. 시원하게 몇백 페소 내려갈 줄 알았는데 가격이 단합된 것 같습니다. 이 100페소 이하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가격이. 이쪽 라인은 명품 시계랑 액세서리 가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명받고 진열된 물건들 중에 대충 보시면 A급이라고 착각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진열장의 상품은 B급입니다. 대략 2000페소에서 4000페소 정도면 뭐 롤렉스 시계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좀 큰 가게에서 A급만 추려서 좀 보여달라고 하면 창고나 다른 가게에서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무슨 군사작전처럼 007 가방에 특 A급 시계만 박스로 딱 포장을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위블러 시계를 보여주는데 이건 B급입니다. 6500페소를 부르는데 이 가죽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아떼가 말할 때마다 가격이 계속 다 틀립니다. 뭐가는? 스완? 응. 65. 하이 퀄리티. 트리플 A 원라. 용 가사마 용 박스. 아메 롱. 이런 빈센. 근데 용 다떼하고 용 윌리 용 롤렉스 용 15,000 하이 퀄리티 가사마 용 박스. 따뜻롱 이일스 용. 무아이파. 아 용 A 봐요 또. 판데믹 프라이스. 판데믹 프라이스는 8,000 베디. A급 상품들도 많이 구비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그닥 싸지는 않습니다. 뭐 근데 내고도 많이 되고요. 여기는 그린힐스 쇼핑몰 옆에 위치한 V몰입니다. 컴퓨터 관련된 수리부터 노트북 수리, 컴퓨터 조립 다 가능한 곳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노트북을 수리를 맡기면은 이 안에 부품을 교환해서 원래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속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마닐라에서 가장 큰 핸드폰 매장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린힐에서 뭐 고치는 거 없다고 할 정도로 수리부터 중고 그리고 아이폰 신제품이 들어오기 전에는 마닐라에서 그린힐이 아이폰을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전화기가 갤럭시 S10 플러스인데 제가 얼마 전에 가지고 있다가 땅에 떨어뜨렸어요. 땅에 떨어뜨려서 LCD 스크린이 고장났는데 이거를 팔려고 하니까 5,000페소 많이 주는 곳은 평균 한 3,000페소, 4,000페소 준다고 하고 LCD를 고치려고 하니까 12,000원에서 15,000페소 지금 이렇게 가격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라나용 스크린이 LCD
Kung hindi yung repair, rental lang ako. Magkano pwede? 2,000? 2,000? Ba't gano'n? Galaxy S21 플러스랑 S21 울트라가 있습니다. 오픈라인, 즉 어느 나라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한 기종이고요. 가격을 물어보니까 256기가에 65,000페소라고 합니다. 로컬 워런티, 페로 원이얼 워런티 산. 예, 삼성. 사요? 인도서 삼성 스토어. 삼성 워런티. 서비스 센터. 삼성. 그린힐 쇼핑센터 앞에 예전에 이 주차 타워가 없었는데 지금 주차 타워가 생겼네요. 예전보다는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코너에는 예전에 교촌 치킨이 있었는데 오늘 닫았네요. 예전에는 그린힐스가 외국인 손님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이 동네에 외국인도 많이 살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손님이 좀 많이 안 보이네요. 다 어디 갔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마닐라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간 게 그린힐에서도 좀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핸드폰도 못 고치고 마음도 좀 울적해서 운동이나 하려고 줄넘기 하나 사고 몰에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줄넘기 가격은 150페소고요. 오늘은 마닐라 산후안 그린힐스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